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9 윤정호입니다. 이상기온이 3월을 흔들듯 정치판도 비틀비틀합니다. 국민의힘이 의욕을 보였던 국민추천제는 시작도 하기 전 축소되는 듯하고 비명횡사, 친명횡재란 말이 횡행하는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부인을 보좌한 인물의 공천을 놓고 내부에서도 논란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들 하겠지만 국민의 심판은 늘 언제나 그랬듯 준엄하고 정확할 겁니다. 3월 4일 뉴스9 첫 소식은 탈당과 잔류로 엇갈린 민주당 중진들의 움직임으로 시작합니다. 홍영표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던데 이태희 기자가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알아봤습니다. 공천 배제가 확정된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. 조만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 홍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한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. 홍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면서 어떤 결정이든 잘 되면 좋겠다는 덕담도 해줬다고 전했습니다. 최근 친문계를 포함한 비명계의 잇단 공천 탈락 상황에서도 문 전 대통령은 말을 아껴왔습니다. 하지만 홍 의원의 탈당을 막지 않은 것 자체가 최근 공천 파동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.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왔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현실에 대해 정말 비통한 심정입니다. 어젯밤까지 탈당을 고민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짧은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.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 잔류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재명 대표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.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. 임 전 실장 합류를 기대했던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겠다며 오늘 광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TV조선 이태희입니다.